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코킹 동작이에요. 그래서 그 코킹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그리고 이 코킹 동작이 어디서 꺾이는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오늘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절대 코킹 동작을 손목이라고 오해하시고 이걸 안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배지의 프로입니다. 골퍼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스윙을 할때 손목은 최대한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고 몸통을 사용하는 게더 좋은 스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골퍼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손목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손목을 사용해서 이렇게 클럽이 막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손목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큰 근육을 이용해서 스윙하는 게 훨씬 더 일정하고 간결하게 스윙을 할 수가 있고요. 정확해질 거예요. 라고 저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드리지만,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코킹이라는 동작은 저희가, 물론 손목이죠. 손목을 사용하는 동작이에요. 골프에서. 그런데 골프에서의 손목은 이 코킹은 손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스윙을 할때 이런 동작이요.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러한 얘기인데, 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이 엄지 방향으로의 이 코킹 동작이죠. 이 코킹은 없으면 안 되는 동작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저희가 스윙할 때 보면은 저희가 원심력으로 공을 친다, 던지는 힘으로 공을 친다, 이런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코킹이 없어요. 코킹까지 손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코킹을 안 하는 거예요. 코킹을 안 하는 거는 어때요? 지금? 공을 칠 수가 없는 거죠. 헤드에 원심력으로 공을 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손목을 사용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골퍼분들의 스윙은 거의 근데 이러면 칠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자, 이 손을 쓰지 않으면 팔이라도 구부려야 돼요. 왜냐하면 팔이 구부러지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왼팔은 이렇게 전완근으로 부드럽게 잡혀야 되고 그리고 부드럽게 구부러져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코킹을 하지 않으면 헤드가 넘어가지 않죠. 넘어가지 않으니 힘을 쓸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코킹을 안 하면 팔을 구부려서 보세요. 이렇게라도 올려서 내가 힘을 써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코킹을 또 하지 않겠다라는 골퍼분들이 보면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요. 옆으로. 손목을 안 써야지? 이렇게 하면서 손목이 돌아가요. 자, 그러면 이미 이것도 손목이 돌아가기 때문에 헤드가 이만큼 넘어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골프에서 쓰지 말아야 될 동작은 바로 이 동작이었어요. 골프에서 아예 손을 안 쓴다면 이 동작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코킹 동작이에요. 그래서 그 코킹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그리고 이 코킹 동작이 어디서 꺾이는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오늘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절대 코킹 동작을 손목이라고 오해하시고 이걸 안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 양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이 양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백스윙을 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저희가 코킹의 시점은 이 골반, 손의 위치죠. 손의 위치가, 주먹의 위치가 골반에 지나가면서 쓱 엄지 방향 쪽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동작이죠. 위쪽이에요. 뒤쪽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엄지 방향으로 쓱 꺾어주는 이 동작이죠. 골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어깨 정도까지 왔을 때 저희가 이 90도 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 90도 각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90도의 각보다
조금 덜 코킹을 해야 되는 골퍼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뭔가 하면 이 엄지의 모양을 잘 살펴봐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엄지를 했을 때 엄지가 저는 이렇게 90도까지 꺾여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엄지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지금 엄지를 꺾었을 때, 위로 꺾었을 때 이렇게 90도 정도까지 꺾이고 있죠? 보이시죠? 이렇게 90도가 꺾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에서 90도의 각을 잃었다가, 왜냐하면 제 엄지가 거기까지 밖에 안 꺾이기 때문이죠. 거의 보통은 한 90도에서 한 100도, 조금 더 유연하신 골퍼분들도 계신데 그냥 90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왼쪽 세 손가락이 지렛대 느낌으로 잘 잡혀 있는 상태에서요. 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총 쏘는 모양을 했을 때, 혹은 이렇게 엄지 모양을 했을 때, 내 엄지가 어디까지 꺾이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0도. 그래서 90도 각까지 코킹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런데 간혹, 특히 저는 남성 골퍼분들을 뵈면은 이 코킹 동작을 많이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무언가 조금 힘이 강하시거나 아니면 이 엄지의 모양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쏟아져 있는 골퍼분들 계세요. 앞쪽으로. 그러면 이미 엄지를 했을 때도 저처럼 이렇게 90도까지, 이렇게 90도, 100도까지 젖혀지지가 않고, 이미 엄지가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시면서 각이 어때요? 90도까지 접히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러한 골퍼분들께 90도까지 꺾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왼쪽의 축이 이렇게 왼쪽 세 손가락이 떨어지면서 코킹을 하게 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 손가락 쪽에 부상이 올 수도 있고 힘을 오히려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킹의 양 정도는 내 엄지를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저처럼 혹은 90도까지 할수 있으신 분들은 90도에 각까지 가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엄지의 모양이 이렇게 앞쪽으로 쏟아진 골퍼분들께서는 이 정도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그 정도의 각으로 엄지가 앞으로 나와 계신 골퍼분들은 이 정도의 각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 힘을 써야만 훨씬 더센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억지로 90도까지 꺾고 해야지라고 하면은 오히려 왼쪽 손의 축이 무너지면서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정확히 조정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헤드 스피드가 너무 빠르거나,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럽다, 그리고 거리가 굉장히 많이 간다 하시는 골퍼분들은 결국에는 이 코킹이라는 동작은 내가 접었다가 이 피는 이 힘이 필요한 거니까요. 조정해 주셔도 되세요. 90도까지가 아니고요. 조금 덜 헤드가 오셔도 여기서 내가 몸을 사용해서 공을 치게 되면 충분히 힘 전달이 잘 되니까요. 90도까지 꼭 꺾어야 된다라는 그 코킹을 꼭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코킹을 해서, 그런데 반드시 이 코킹 동작은 엄지 방향으로 사용은 해주셔야 내가 이렇게 헤드 무게로, 그리고 원심력으로 거리를 낼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엄지 코킹을 하는 각도를 체크를 해주셨다면,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코킹을 하는 시점이에요. 코킹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헤드를 원을 그려서 접어주는 동작이죠. 헤드를 이쪽까지 보내줘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코킹의 시점이 무릎이 될 수도 있고, 시점이란 접히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죠. 자, 무릎 한 군데, 그리고 또 하나는 골반,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코킹,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더내 가슴 혹은 배꼽 골반과 어깨 사이 정도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제가 이제 교정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조금 빨리 코킹하는 동작이 무릎에서 이렇게 코킹을 써주는 거예요. 얼리 코킹이라고들 알고 계시죠? 그 동작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이 없거나 상체가 두꺼우신 분들, 그래서 뭔가 좀 이제 회전이 좀 부족해진다, 부족하신 골퍼분들,
그런 골퍼분들은 얼리 코킹을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무릎에서 코킹이 시작되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무릎에서 코킹이 시작되니까 조금 빠르게 시작이 되면서 어때요? 몸의 회전보다는 조금 궤도가 이렇게 가파라질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옆으로 큰 원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가파른 느낌이 나실 텐데, 이 코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합을 할 때는 사실 이렇게 살짝 빨리 꺾이는 얼리 코킹을 사용을 했었어요. 이 얼리 코킹의 장점은 뭔가 하면 헤드가 조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각이 그렇게 되면 떨어지는 힘이 풀리는 힘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조금 코킹을 빠르게 사용을 해주시면 몸의 사용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제가 이 스윙으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코킹을 빨리 해서. 일단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손을 굉장히 자유롭게 썼다. 대신 가파르게 갔다 헤드가 떨어지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라는 느낌이 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은 힘이 없거나 힘이 없는 여성 골퍼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몸의 힘이나 휘두름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코킹을 했다 풀리는 힘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 상체가 두껍고 조금 이렇게 체격이 있으신 골퍼분들은 얼리 코킹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코킹이죠. 제가 요즘에 등스윙, 이렇게 몸통 스윙을 하면서 코킹의 시점이 저 또한 바뀌었는데, 골반까지 그대로 주먹을 가져가면 어때요? 아까 여기서 꺾인 것보다 조금 더 아크가 커지게 되고 내 몸의 회전이, 몸의 개입이 더 많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아크가 아까보다 조금 커질 거예요. 이렇게 골반 코킹, 이런 느낌이죠? 제가 이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골반까지 그대로 가져가서 느낌의 차이가 조금 있으실 건데, 자, 지금 저도 공이 맞는 힘이 굉장히 달라요. 아까는 좀 가파르게 헤드가 밑으로 떨어지는 힘이 있었다면 지금은 몸을 사용해서 치고 나가는 듯한 이러한 느낌이 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 스윙은 정말 좀 마르셨거나 아니면 좀 마른 여성분들이나 좀 키가 크신 분들께서는 힘을 잘못 쓰실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보통의 대부분 남성들은 이 정도의 유형은 없지만 정말 힘이 없고 힘이 없다라는 거는 아까의 첫 번째 유형 말고요. 팔이 너무 가늘고 그리고 키가 크신 분들, 마르신 분들 계시죠? 그런 마르신 분들은 원심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코킹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세요. 그러면 아크가 굉장히 좀 커지겠죠? 그래서 내 가슴을 지나면서 쓱 이렇게 코킹을 시작해주면 이 리듬으로, 반동으로 공을 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마르신 골퍼분들은 좀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아크를 이용해서 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가슴을 지나면서 이렇게 리듬감 있게. 스윙을 해주는 거죠. 지금 제가 똑같이 코킹을 다 사용을 했는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스윙이 되시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건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엄지 방향으로 코킹을 해야만 내가 풀리는 힘이 생기고 올바른 스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내가 몸을 조금 더 사용을 하고 싶다면 코킹의 시점을 조금 늦춰서 배꼽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늦춘 상태에서 엄지방향적으로 해주시면 몸이 훨씬 더 많이 회전이 될 거고요. 또큰 아크로 공을 치실 수 있으시니까 꼭 코킹의 동작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 엄지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코킹의 양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코킹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수행을 해주시면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왼팔을 쭉 펴면서 왼쪽 어깨를 올리면서 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선 왼팔을 펴겠다라는 생각만으로도요, 이 팔꿈치에 힘이 가면서요,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스윙이 이렇게 잡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막혔잖아요. 그러면 이 왼쪽 팔꿈치를 쭉 폈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스쿠핑 동작이 많이 일어나시는 거거든요. 자, 제가 아주 살살 한번 쳐볼게요. 이 느낌으로. 임팩트 동작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구부려야 하느냐? 아니면 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왼팔을 펴더라도 이 왼쪽의 어깨가 이렇게 낮춰져 있는 상태의 임팩트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손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헤드보다.